이준석 대표는 이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끄는 공을 세웠지만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촉망받던 이 대표가 왜 윤리위 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 건지 김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발단은 한 유튜브 채널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13년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 녹취록 나가는 순간 준석이는 그냥 이게 당대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냥 정치를 못해요. 전면에선 강용석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당시 징계 절차는 없었습니다. 대선 직후 시작된 2막.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 제보자에게 7억대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이 확인된 건데 쟁점이 증거 인멸 교사 여부로 옮겨지며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당내 권력 다툼으로 번진 건 대선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이른바 윤핵관 측이 참전하면서부터입니다. 오선 정진석 의원과는 설전,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단속해볼까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연구 모임을 재개한 데 이어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정당이라는 게 갈등이 있고 또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 정치력이고 박성민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을 사퇴하며 윤심이 떠났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깜짝 영접하며 윤심과의 분리를 시도했습니다. 윤심이 아닌 윤핵관 측 공격이라는 겁니다.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 측은 징계 수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당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